전국 단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 투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총 의석수를 먼저 확정하고 지역구 당선자를 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19대 총선의 정당 득표율을 대입해보면 새누리당 137석, 민주통합 117석, 통합진보 33석, 자유선진 10석의 결과가 나옵니다. 54석인 비례대표는 새누리당 10석, 민주통합당 11석, 통합진보당 26석, 자유선진 7석으로 분배됩니다. 이렇게 되면 19대 총선 결과에 비해 새누리당은 15석, 민주통합당이 10석 줄고 통합진보당 20석, 자유선진당이 5석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처럼 3% 이상의 득표율을 거둔 정당들에만 비례대표가 배분된다면 각 당의 의석은 실제 득표율보다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어느 당이 의석을 더 차지하고 덜 가져가냐는 논란은 해소됩니다. 정당이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유권자로부터 받은 지지율만큼 또는 득표율만큼 의석으로 전환이 되어지기 때문에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이라는 걸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정당 득표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표가 사표가 되는 경향이 적어집니다.